대전충남 민원연이 기획하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가 제작하는 대전충청 지역의 언론 모니터링 방송 언론뚱땅 시즌2 제3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충남 민원연 운영위원장 정진우.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그 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일단 네이버가 지난 4월부터 그 모바일 뉴스 플랫폼을 좀 아니 모바일 그 플랫폼을 좀 바꿨거든요. 그 모바일 메인 화면에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여러 가지 기존 그 저희가 접해왔던 것처럼 포털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정보들을 좀 접할 수 있었는데 구글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바꿨어요. 네, 싹 뺐죠. 네네. 네. 완전히 싹 빼고 검색창만 띄우는 이런 방식으로. 네이버가요? 네. 저는 안 그런데. 아 모바일. 아 그건. 핸드폰이 안 그런데 저는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 아마 설정을 해서 예, 선택을 하신 설정을 하면은 예, 저는 언론사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맞아요 언론사 지정하라고 즐겨본 언론사 네네, 맞습니다. 지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세 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개 정도를 지정하라고 아, 네, 그렇게 맞아요. 아마 아. 초기에 할 때 하면 그걸 안 하면 구글처럼 그냥 검색창만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뜨는데 선택하셨어요 설정하셨어요? 저는 네이버 잘 사용 안 해서 김상규 의원 저도 네이버 안 갑니다. 안 가요? 오 이사장 활동가는 혹시 네, 반성합니다. 네이버 설정 안 했습니다. 아 설정 안. 저는 네이버 많이 보거든요. 주로 네. 그게 편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익숙해져서 아마 저희...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거의 7-80% 이상은 네이버가 안 쓰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포털 이용자의 거의 80% 정도가 네이버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그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네이버를 네이버죠. 통해서 네. 뭐 그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네. 정보들을 좀 접할 텐데요. 그 모바일 플랫폼을 바꿨는데 네네 문제는 이 플랫폼 바꾸면서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이 단 한 개도 설정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이제 제가 언론사를 지정하면서 지역 언론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과 이제 모바일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일보나 매일신문 뭐 이렇게 한 세 개 지역 신문인가는 그 인터넷 통해서는 좀 볼 수가 있는데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지역 언론사 그러니까 지역 일간 신문사만 따져도 한 120여 개 정도의 일간 신문들이 지역에 존재를 하거든요. 맞네요. 네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전 같은 경우만 해도 좀 대충 아는 것만 여섯 개고 충청 있고 거기는 아니 일간지요 일간지요 일간지. 아, 신문 인터넷 언론 말고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네, 그렇죠. 금강일보 네네 뭐 이런 신문들이 뭐 하여튼 등록 언론사만 한 10여 개 이상이 되거든요. 좋냐? 야, 복수했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지역 뉴스 차별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됐었는데 모바일 환경으로 이번에 네. 개편을 하면서 더 완전히 이제 배제된 이런 상황들이라서 이게 지역 언론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지역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용자들이 고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그렇죠. 항변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니, 사실은 고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그 매체를 통하는 경로가 네이버가 가장 막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편집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역 일간지가 소외되고 있다 모바일에서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기존에도 뭐 네이버 뉴스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네. 노출을 좀 시키는데 사실 거기에 지역 언론이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 없다고 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이제 그 선택을 할 수, 그러니까 그 지역 뉴스를 접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지역 언론들이 물론 지역 언론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그 있지만 지역 언론이 생산해내는 기사들의 퀄리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독자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배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역 언론의 경우에는 기사 콘텐츠의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렇죠. 이제 그런 지적은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보는데. 그 여기 이제 비즈니스 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퀄리티가 네. 나은 거를 근데 네이버에서 퀄리티의 바꾸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지금 뭐 정진호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네이버는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과 연동을 해보면 사실
아픈 이야기지만 지역 언론을 통해서 창출되는 지역 언론 콘텐츠를 통해서 창출되는 그런 수익이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미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포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측면에서 보면 80% 정도의 이용자들이 네이버를 이용을 하고 또 다음이나 이런 그 포털 사이트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언론들이 네. 언론 콘텐츠를 좀 유통하는 채널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채널을 좀 거의 독과점 형태 네, 가져가지는 못하는 실정들이고 중앙 언론 역시도 사실은 자신들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자신들의 뉴스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들의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누가 요즘에 그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서 기사를 봐요? 그러니까요. 다 포털 통해서 보지.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좀 취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하게 지역 언론들에게는 또 다른 또 위기로. 자, 그래서 이기동 국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네이버가 그런 모바일에서 플랫폼을 할 때 지역 언론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변경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신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최소한 그 네이버가 그런 부분들 이런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수익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수익도 있지만 최소한의 공공성이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언론의 기능이라는 측면들에서 그리고 지역 언론의 그러니까 지역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관심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든 그것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과 일정 정도 그 뉴스들을 소비할 그러니까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다고는 또 굉장히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에서 무조건 그 수익이나 자세히 어떤 이익이라는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들 이런 부분들도 좀 헤아려주고 저는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선택지에 지역 언론 몇 가지 집어넣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스템상. 네, 뭐 맞습니다. 그런 카테고리 만드는 생성하는 게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네이버가 좀 더 대승적인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만들어 놔도 실제 그 선택하는 그 유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 언론을 내가 관심 가는 그 언론사로 지정하는 그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이유를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은 지역 언론이 그 유저들 아니면 지역 독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과연 생산해내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 부분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은 코바라 만들어놨는데 거의 안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도 이번 네이버 사태를 경험하면서 좀 사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예. 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대전시나 뭐 충남도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 유저 그러니까 매치 그 뭐 독자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뭐 블로그 그 블로거라든지 이런 시민 기자단 그렇죠 시민 기자단들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정보나 이런 차원에서 대폭도 좀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지역 언론의 콘텐츠가 지역 독자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선택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아니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네이버가 지역 언론의 그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 언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가 지역 언론, 지역 그 뉴스 제공자로서 지역민들한테 그런 콘텐츠를 그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질의 그 상품들을 뉴스 상품들을 네.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려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네. 회원으로서 네, 네. 그럼 이 민원연이 어떻게 네이버와 대응을 할 예정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이게 뭐 대전 충남 민원연뿐만이 아니고 네. 지역에 또 민원연이 많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지역에도요. 그 지금 뭐 전국 민원연들이 공동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성명도 발표를 하고 7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날 이게 전국 월요일에 예. 네,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그 지역신문 노조하고 지역방송 노조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전국에 있는 민원연 네. 조직에서 1인 시도 좀 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민원연 응원합니다. 네.